32번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항이 주제라서 그대로 이걸 빈칸으로 들어가지고 쓴 건데 이게 아마 답이 이거죠. 네. 가치에 따라 아니 그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가치가 달라진다이고 이 뭐 글을 읽어 봤으면 알겠지만 뭐 이제 자기는 뭐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플라스틱 통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사막에 떨어지면 뭐 플라스틱 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겠지. 네, 그런 게 대체적인 내용이 되고. 자, 상황에 따라서 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erson 어떤 사람이 might buy a bottle of water 물에 물 한 통을 살 텐데 but 하지만 after reading an article, 아티클은 뭐?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뭐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었냐면 possible, 가능한, risk, 위험, 뭐에 대한 위험? 플라스틱 병이 뭐 환경 호르몬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는 기사를 읽고 나서는 컴마 that same person, 아까 그 똑같은 사람이 might avoid, 뭘 피할 수 있냐면 됐죠? 똑같은 병의 물을 다음 날은 안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위험하다는 걸 봤으니까. When a year later, 1년 후에 this same person, 이 똑같은 사람은 fly, 날아간다기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to an anti-plastic conference, 뭐 플라스틱을 반대하는 conference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and 그리고 crash in the desert,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사막에 컴마 어 플라스틱 바틀 워터 플라스틱이 물병은 마이트 아마도 서든히 갑자기 비컨 뭐가 되겠어? 가장 밸류어블 소중한 물건이 되겠죠. 인 더 유니버스 어디에? 우주에서 투 댓 퍼슨 어떤 사람한테? 사막에 추락한 그 사람한테는 at the time 그 시간대 언제 시간? 사막에 추락한 시간 and in the place 그 사막이라는 장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사람 그 시간은 결국에 그 상황이죠. This person 이 사람은 쇼 뭘 보여준다? preference란 말은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좋아하게 돼요? for one thing 아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prefer라는 말은 이런 뜻이고 단어장에는 선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선호하다라는 말은 어쨌거나 좋아한다는 뜻인데 프리퍼란 말 자체가 뭐뭐보다 뭐뭐를 좋아한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부동에 해당되는 영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o가 있고 우리 책에서는 over를 썼어요. 그럼 over란 말은 뭐뭐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be 위에 a가 있죠. 맞지? 그러면 이걸 살짝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돼서 A를 택하고 B를 택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over란 말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택하고 A를 택하게 되고 B를 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을 보여주고 demonstrate는 좀 단어적으로 어렵게 나오는데 뭐 증명하다 등등의 뜻으로 나오니까 뭐를 보여준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돼서 뭘 보여준다? 랭킹은 1등, 2등 순서를 나타내거나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더링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되죠. 그래서 가치의 순서를 매기고 가치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즉 옛날에는 1번이 중요한 게 자기의 몸이고 2번 덜 중요한 게 플라스틱 병이었다면 지금은 자기 몸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니까 플라스틱이 중요하니까 그걸 보고 랭킹을 매기거나 순서를 매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1번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프레퍼런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순서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순서를 매겨서 어떠한 것이 더 자기한테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마지막 문장이 좀 해석이 어렵긴 하네요. 그죠? 그거 빼고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이덴티컬 이런 단어가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변형을 만약에 한다면 순서로 딱딱 자르면 좋은 것인 게 순서로 왜 내기 좋은 문제냐면 병을 샀는데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플라스틱 병을 반대하는 회의에 갔는데 출항해서 갑자기 플라스틱 병이 너무 좋게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순서로 내면 가장 좋은 글입니다. 서술형으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